나는 맥북을 살 것인가, 윈도우 노트북을 살 것인가. 새학기가 되면 항상 떠오르는 주제가 있죠. 노트북을 사야 되는데 어떤 노트북을 사야 되죠? 델 사세요, 그램 사세요, 맥북 사세요. 엄청 고민이죠. 맥북은 감성으로 쓴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난 아닌데, 난 기능으로 쓰는데요. 맥북이 감성으로만 쓴다는 건좀 틀린 말 같고, 감성으로도 쓴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맥북이 아니면 쳐다도 보지 않는 사람이라 보통은 맥북을 추천하는데, 보통은 어떤 작업을 할지 먼저 물어봅니다. 맥북이 아무리 좋아도 쓰는 사람이 활용을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는지에 따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내가 만약 음악을 주로 합니다. 그럼 9대1로 맥북이 우세입니다. 보통 뮤지션들이 맥북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 이유가 큐베이스나 로직 프로 X냐인데요. 내가 저가형 PC를 맞추고 큐베이스를 구매할 것이냐, 아니면 고가의 맥을 사고 값싼 로직 프로 X를 살 것이냐의 차이인데, 큐베이스 프로 10 가격이 559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만원 상당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로직 프로는 24만 9천원입니다. 게다가 프로그램이 안정적이기도 하고, 제가 아이맥을 사고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는데, 사기 전에 애플 매장에서 간 보고 있었어요. 인디자인에서 확실히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지원할까? 스크린샷의 업스케일링은 잘 될까? 동영상 녹화는 잘 될까? 왜냐면 마이크를 설치해서 동영상 강좌를 찍어야 되는데 마이크 단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에게 여쭤봤더니 내장 마이크 있는데 굳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쓰던 삼성 노트북의 내장 마이크는 팬 소음이 더 많이 녹음돼서 반신반의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쓰던 데스크탑은 마이크를 따로 달아야 되고 팬 소음도 녹음되고 자체 노이즈가 안낄 수도 없고, 어쩔 때는 볼륨이 너무 낮게 잡혀 있어서 녹음이 잘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 윈도우 때문인가 해서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기도 바빴죠. 제 유튜브 영상을 예전부터 봐온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제 영상이 얼마나 구렸었는지. 물론 지금은 거의 다 지워서 몇개 없지만요. 쪽팔려서 다 지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예전에 만들었던 노트북 영상의 목소리 녹음이 제대로 안 돼서 다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 영상 중에 조회수 만건 넘은 영상이 몇개 없는데, 지우기는 아깝고 계속 뒀었는데, 뭐 미련은 미련이죠. 아이맥은 마이크가 거의 ASMR 수준의 고급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아이맥 자체의 팬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고요. 보통은 맥과 로직을 선택을 합니다. 민감한 음향 장비와 하드웨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영상은 프리미어 프로냐, 파이널 컷 프로냐? 프리미어 프로는 1년에 55만 9천원이고, 파이널 컷 프로는 30만원 연구 버전입니다. 아, 이건 유저가 반반이긴 한데, 프리미어 프로보다는 저는 파이널 컷 프로를 추천합니다. 더 쉽기도 하고, 렌더가 빠르기도 하고, 대신에 윈도우에서는 파이널 컷을 사용할 수 없으니, 파이널 컷을 사용하려면 빼박 맥을 써야 돼요. 근데 자동 자막 다는 템플릿 쓴다 치면 프리미어를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파이널 컷은 마그네틱 타임라인이 있어서 컷 편집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저는 컷 편집을 주로 많이 해서 파이널 컷을 주로 사용하는데, 예전에는 컷 편집이 어려워서 잘안 하고 유튜브에 올리면 사람들이 보다가 많이 졸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파이널 컷으로 정리 잘 해서 올리니까 제 영상의 이탈률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제 유튜브 수익도 조금은 올랐고요. 물론 파이널 컷 쓴다고 유튜브 수익이 오르는 건 아닌데, 제가 편집하는데 에너지를 덜 써도 되니까 영상의 퀄리티가 올라서 조회수가 올라간 거고, 그 덕에 수익이 오른 것뿐이에요. 저는 맥북 에어를 쓰고 있는데 에어로 파이널 컷 쓴다고 깝쳐서 죄송합니다. 영상 편집의 리소스는 기복이 심하더라고요. FHD 영상 2개, 소리 채널까지는 잘 됩니다만 영상 위에 자막 올리면 그게 그렇게 느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파이널 컷 신기능 중에 하나가, 영상 촬영 중에 iOS를 너무 높이면은 어두운 부분에 빛을 잘못 모아서 노이즈가 생깁니다. 그걸 없애는 필터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GPU를 엄청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이맥에서 렌더를 걸었어요. 죄송합니다. 맥북 에어로 영상한다고 깝쳐서. 선생님, 왜 맥북 프로를 안 사고 맥북 에어를 사셨나요? 저는 가방이 무거운 걸 되게 싫어해요. 저도 살쪄서 무거운데 가방까지 무거워야겠어요? 게다가 전 PC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제가 쓰는 아이맥은 맥북 프로보다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아무리 맥북이 프로여도 노트북은 노트북이죠. 그래서 맥북 에어를 씁니다. 무거운 작업은 데스크탑 가서 하고, 밖에 나와서 아이디어가 생각난다든지 그럼 자리에서 노트북을 펴서 타이핑을 칩니다. 아이패드를 쓸 때도 있고 아이폰으로 적을 때도 있는데, 아무래도 타이핑이 가장 빠른 건 맥북이더라고요. 그러려면 배터리 라이프가 긴건 둘째치고 맥북이 항상 대기 상태여야 되는데요. 부팅을 하면 안 돼요. 맥북이 꺼져 있으면 제 아이디어도 꺼집니다. 바로바로 적어야 돼요. 그러려면 대기 시간이 높은 맥북이 제일 좋습니다. 마우스도 연결하면 안 돼요. 공간이 비좁거든요. 어도비의 에펙이냐, 애플의 모션이냐,
보통 어도비의 에펙을 주로 사용합니다. 에펙의 플러그인도 많고요. 맥에서도 에펙이 구동되긴 하는데 윈도우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나는 에펙을 주로 쓴다. 그럼 윈도우를 쓰는 게 낫다고 봐요. 윈도우용 라이노냐 맥용 라이노냐 여러 가지 플러그인을 많이 사용한다면 특히 그래스호퍼의 여러 애드온을 사용한다면 윈도우용 라이노를 써야 돼요. 근데 난 라이노의 기본 성능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맥용 라이노를 쓰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맥에서는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지원돼요. 글씨나 아이콘이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고요. 인터페이스도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건축 전공을 하신다? 그럼 맥북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그래스호퍼를 써야 되니까요. 물론 현재의 맥용 라이노도 그래스호퍼가 있긴 한데 애드온 설치가 안 됩니다. 근데 제품 디자인을 위해 라이노를 쓴다? 그럼 맥북을 추천합니다. 보통 제품 디자인을 하면 모델링뿐만 아니라 공모전 판넬 작업도 해야 되는데 포토샵 일러스트 할 때는 맥북이 또 개꿀이거든요. 이건 제 뇌피셜인데 맥닐은 애플을 싫어합니다. 애플이 프로그램 승인을 잘 안 해주거든요. 되게 까다로워요. 윈도우용 라이노의 아이콘이 32 곱하기 32입니다. 근데 애플은 아이콘 깨지는 걸 못 봐요. 그래서 맥용 라이노의 아이콘은 최대 256 곱하기 256입니다. 아이콘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설명해주죠. 맥용 라이노 출시가 매번 늦어지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증거가 몇 개 있는데 예전에 라이노에 있었던 그러니까 라이노 4.0 때부터 있었던 명령어들은 맥용 라이노에서는 고해상도의 아이콘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쉘이라든지 5.0에서 생긴 아이콘은 또 저해상도예요. 예전에 애플에게 까였다가 까이고 나서 아이콘을 슬쩍 추가한 거죠. 모델링 프로그램 중에 트랙패드와 매직 마우스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유일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맥닐이 애플에게 엄청 까였었나봐요. 윈도우용 퓨전 360이냐 맥용 퓨전 360이냐 사실 기능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맥용이 낫습니다. 왜냐?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지원되거든요. 모델링 화면 엄청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아 그럼 윈도우에서 4K 모니터 쓰면 되지 않나요? 아 지원이 안됩니다. 스케치의 구석을 완벽하게 걸었을 때 스케치 아이콘에 핀셋이 꼽힙니다. 아 이 빨간 점이 핀셋인가요? 아 이게 핀셋이군요. 한글 타이핑도 완벽 지원하고요. 퓨전 360에서 바디 이름 바꿀 때 마지막에 한 글자 안 써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거 고친다고 했는데 고쳐졌나 몰라요. 제가 윈도우용 퓨전 360을 안 써본 지가 오래돼서 보통 학생분들이 모니터가 커야 화면이 잘 보이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모니터 화면만 크다고 다 잘 보이는 게 아닙니다. 화소가 높아야 돼요. 화소가 높으면 모니터가 작아도 선명하게 보이죠. 퓨전 360에서는 매직 마우스가 지원이 안 됩니다. 트랙패드는 지원이 돼요. 근데 라이노에서처럼 팬뷰에 관성이 없습니다. 윈도우용 스케치업이냐 맥용 스케치업이냐 맥용 스케치업은 트랙패드도 지원 안 되고 매직 마우스도 지원 안 됩니다. 게다가 오토캐드 맥용이 있긴 한데 쓰는 사람이 거의 드물죠. 그래서 보통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중에 맥북 쓰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포토샵 일러스트 예전에는 맥이 우선이었는데 요즘은 또 얘기가 달라요. 윈도우에서도 포토샵 일러스트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딱히 이건 가리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맥이 색상면에서나 화소 표현력에서나 한 수위인 건 인정해야죠. 지브러시. 이건 윈도우용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맥을 주로 써서 맥용 지브러시를 씁니다.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트랙패드로 지브러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맥이라고 크게 큰 이점은 없습니다. 렌더링 프로그램. 이건 맥북을 쓰건 윈도우 노트북을 쓰던 외장 쿨러를 꼭 쓰세요. 노트북 오래 쓰고 싶으시면. 공인인증서. 제가 액티브X로 컴퓨터 더러워지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떼거나 공인인증서 떼는 PC가 따로 있습니다. 딱 그것만 해요. 현재 쓰고 있는 맥북 에어의 단점은 게임이 안 됩니다. 단순히 업무 보조용 노트북이에요. 작업의 메인이 될 수는 없어요. 밖에 나가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가볍게 들고 다니는 노트북입니다. 모니터 베젤이 얇아요. 이게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는데 저는 액정에 지문 자국 찍히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만지게 되더라고요. 액정이랑 고무 패킹 사이에 하얀 모래 같은 거 하나 꼈는데 잘 안 빠져요. 이거 빼려면 액정이 깨질 것 같아서 한 달째 그냥 쓰고 있어요. 맥북을 기역자로 만들고 옆으로 세운 다음에 누워서 영화 보면 개꿀이거든요. 근데 충전 단자가 왼쪽에만 있다 보니 충전 중에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누워야 돼요. 콘센트는 왼쪽 편에 있는데 이럴 때는 맥북 프로가 좀 부럽긴 합니다. 그래도 배터리 라이프가 길어서 조금만 충전하고 뽑아도 상관이 없어요. 결론,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노트북을 사세요. 밖에 오래 있고 집에서는 절대 작업할 수 없는 사람이나 그러면 노트북을 세게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한 곳에 오래 눌러있는 사람이다. 그럼 데스크탑을 먼저 맞추는 게 맞죠. 나는 한 곳에 오래 눌러있기도 하고 이동성도 필요하다. 그런 데스크탑과 가벼운 노트북이 좋습니다. 저는 노트북이 이동성과 성능 두 가지를 전부 케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를 전부 충족시키려면 노트북이 무거워지겠죠.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은 노트북 말고 데스크탑을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차가 있어요.